솔비야! 솔비야! 내 아바타야. 준비 다 됐어? 준비 다 됐어? 부끄러워. 앉아 있었다, 여기. 키가 커. 70 다 됐어. 진짜네, 엄청 크네. 형 집이 너무 조용해서 부러워요. 아, 조용해서? 와. 그러니까 도전이 모여 만드는 혁신의 파장. 그래. 어? 사춘기? 그럼. 아. 첫 걸음걸이를 뗐을 때도 그때도 제가 전주훈련 가 있을 때 영상으로 받았어요. 예.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걸음마를 뗐을 때도. 야, 아까 뭐라 그랬지? 일로 와봐. T 뭐라고? T-Express. T-Express? 그러니까 뭐가 제일 무서운 거야, 우리 탈 것들 중에? T-Express. T-Express? 잠깐만. 너무 모르겠네. 아이씨, 이거? 이거? 말도 안 돼, 진짜. 그러니까 저게 목재로 만들어갖고 더 무서워, 이게 무너질까 봐. 허리가? 이게 안전해? 더 불안해. 엄마한테 인사를 잘하고 가야 되겠는데? 아니야? 아, 근데 이렇게 보면 별로 이렇게 무서운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그치? 아, 나는 소리 많이 질러. 못 참아, 이거. 아, 안 가면 안 되나? 안 돼. 야, 등산이나 가자. 아니, 진짜 싫어. 애기랑 멀어지는 이유가 있었네. 등산 가자고 하면 멀어지는 거야. 그럼, 그럼. 아, 갑자기 아침 밥맛이 떨어지는 것 같다. 예. 네, 잘 먹겠습니다. 와, 형 아침부터 저 나물밥을. 나 어디 앉아야 되지? 가장 안 보이는 데 앉아, 숨어서. 여기가 안 보일 것 같아. 그래. 아, 형수님 몇 살이세요? 와이프. 동갑이야. 혼자 아, 진짜? 어린 척해. 진짜? 43살인데 저래. 아니, 한 20살 차이 나 보이는데, 진짜. 박수협이 아까 마스크 찬 거 신기한가 봐. 거울에서 이렇게 마스크,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빼고 이렇게 사진 찍더라, 이러고. 근데 나도 찍었어. 아, 진짜? 찍어야 알지. 그럼. 그러니까 얼굴을 엄마를 닮고 성격을 아빠 닮았으면 딱 괜찮을 것 같네. 어때 생각해, 솔직히? 지금이 괜찮아? 아빠 얼굴에 엄마 성격? 아니지. 그래, 알았어. 아빠 얼마 전에 왜 유튜브 거 중학교 때 나온 거 봤지? 아, 고등학교 1학년 때다. 오 마이 갓. 머리 짧은 박솔빈 줄 알았어. 심각한 거 아니야? 그렇지, 좀 심각하지. 자, 안녕. 차 갔다 올게. 다 왔다. 신나게 놀자. 그래도 아빠랑 저렇게 길거리에서 안 창피해하고 다닌다, 손 잡는 거. 에버랜드를 언제 오고 안 해봤나? 형님 때는 자연농원이었죠? 자연농원. 근데 아빠가 생각해보니까 이 에버랜드는 솔빔 유모차 탈 때 온 것 같아. 그렇게 오래됐다고? 그때도 딱 이런 날씨였던 것 같아. 요 정도 날씨. 멀리 가면 안 돼. 적은가 보다, 솔빔아. 맞아, 저거야. 엄청 크다.
우와 진짜 크다. 아 저거구나. 아 무섭겠다. 아니 말도 안 돼 진짜. 아 어지러워. 아 나 저거 안 타봤어요. 아 말이 안 돼. 저 떨어진 저기. 어? 195 이상은 또 안 된대. 위가 혹시 닿나 머리가? 어디 어? 갈 때? 어? 안 돼 안 돼. 어. 그래서 제가 거의 못 타봤어요. 아. 저 키 재는 거 있어가지고. 맞아. 그럼 머리 이게 잘려. 어. 그래서 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로? 야 아깝다. 앉아. 머리 아파. 그 스킨십이랑 이런 게 더 자연스럽네. 안 움직이지 마. 세민 너 턱걸이 하냐? 한 번? 아 턱걸이 하나 해? 한두 번. 오 진짜? 푸시업은? 몰라. 그럼 몰라? 한번 해봐. 밀어봐. 그래 그렇게 푸시업 하는 거야. 자 해봐. 아니야. 푸시업 해봐 이제. 푸시업 해봐. 아니야. 딱 대고. 아 신발도 커플 안에 넘어뜨리는 거야. 어 커플 신발. 근데 힘이 좋으면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넘어가지. 아. 봐봐 이런 방법도 있고. 그렇지 그렇게 당기는 거야. 비싼 거네. 어. 아빠는 아직도 우리 딸이 제일 귀여워. 오씨. 아 이 나무라 소리가 무섭네. 오 이게 득득득득득득득득 이러네. 근데 저기 안경이 날아가고 이러지 않겠지? 안경 벗고 탁 그러면 아빠 막 침 흘리는 거 아니야? 어 떨려 씨. 나? 떨려. 소리 쳤죠? 아빠가 먼저? 클럽 했어? 하리고 하지. 오이씨, 더 줄여야 돼. 아빠 그게 나야? 오이씨, 살려고. 어떻게든 오래 살려고 확인해야 돼. 어, 나 저런 거 싫어. 드라이기야. 와. 손 잡아. 왜? 손 잡아. 야, 와씨. 다음 스타트. 어이씨. 진짜 대박이겠다. 어이씨. 아 이거 제일 앞이랑 제일 뒤가 제일 무섭잖아. 제일 앞이 제일 무서워. 아씨 어디 잡을 데가 없어. 어이씨 괜찮은 거지? 어. 혹시 나는 왜 스트레스 받아 지금? 그지 스트레스 받지. 와. 아 인간적으로 이거 너무 높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아이씨. 아니 이미 올라가기도 전에. 아. 와 이거 오랜만이라다. 아. 와 느낌이 이상해. 이상해? 아씨, 아씨, 뭐 일부러 빨리 가는 것 같아? 아 이때 이제 공포가 오잖아. 아씨 아빠 이거 너무 이게 약한. 안 약해. 약한 것 같아. 와우. 104km?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간다. 저거 봐. 저거야. 여기 잡아 여기. 안 잡아도 돼? 아니 본인이 지금 불안한데 간다? 지금 누가 누군 잡으래? 아니 이제 내가 잡으려고 안 잡아도 돼. 어 이제 아! 온다. 아 떨어진다.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하필이면. 오! 와 무섭다. 아 포크볼. 와. 거의 직각으로 또 직각. 아 진짜 못생겼다. 여기 체감은 뒤에 꼬리가 넘어가 떨어질 것 같다니까. 천수형보다 더 좀 심한 것 같아.
엄마 반응 너무. 아, 요즘 애들. 아직 안 끝났어? 어. 놀라. 어제 숨 쉬는 거 봐. 살라고. 아, 저걸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 아, 끝났나? 아니. 10년 늙었다, 10년. 아, 뭐, 아, 너무 재밌어. 아. 너무 좋아요. 다리가 너무 좋은데. 머리야. 나 눈 뜨고 잤어? 어. 완전 계속 끝까지? 어. 처음부터? 보면 알아. 와, 그 처음에 어떻게 눈을 뜨냐? 아깝다. 세팅하면 다 날라갔네요. 이미 끝났어, 이제. 10년 늙었다, 10년. 아, 아빠는 진짜 못하겠어. 아, 너무 재밌다. 아, 처음에 떨어질 때 있지? 대박이야. 아니, 사실 그때는 그냥 어! 했거든? 근데 그게 한 번 더 가더만. 소리 안 나와. 그때도 아직 이제 갑자기 어깨가 왜? 아, 설비야, 아빠 몸이 아파. 위 올라가서 보관하시는 게. 아. 돈 주고 타지? 그치, 그게 내 생각이야. 무슨 재밌다고? 아빠 화이팅. 화이팅. 설비 이거 원래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지금은? 지금은 올라가. 와, 또 얼마나 간다. 늙어질까? 정신과 시간의 방이야. 저렇게 발이 달랑달랑 거리는 게 싫더라고 느낌이. 아, 벌써부터 싫어. 아, 씨. 느낌 오지, 느낌 오지. 아. 와. 아, 이거 오줌 내려. 토할 것 같아. 저 봐봐, 저 봐봐. 저거는 무서운 것보다 진짜 어지럽겠다. 아니, 토 뭐 안 하겠냐고. 또 영혼 나갔는데, 영혼. 어이구. 아. 완전 하얘져. 아. 아빠 너무 웃겨. 와, 형 150kg 직구는 어떻게 받아 쳤대요? 두 배로 재밌네. 놀이기구 재밌고, 아빠 재밌고. 다시 나갈 거지. 왜 있어? 밥 먹으러 가자, 설비야. 알아. 아, 우동. 맛있지. 맞아, 우동 먹어. 일단은. 아빠 여기 할아버지랑 왔었다고 그랬나? 아빠? 응. 언제? 아빠가 설비보다도 어릴 때니까. 와, 엄청 오래됐네. 그래, 아빠가 야구를 하기 전이야. 그러니까 아빠도 아빠가 야구하고 나서부터는 할아버지랑 할머니랑도 어딜 여행을 못 가봤어. 가고 싶지 않았어? 그게 그러니까 아마 한 88년? 87년? 와, 나 저때 태어났어. 저비보다 한참 어린 나이에 아빠가 할아버지랑 오고 그리고
솔비가 또 그렇게 완전 저런 유모차 타고 다닐 때 솔비랑 오고 이번에 한 번은 아유 갑자기 할아버지 생각이 나네. 아니야. 솔비 어때? 아빠 오니까 재밌지? 응. 그냥 오고 싶었어. 그럼 아빠는 나랑 오니까 좋아. 그럼 솔직히 말하면 솔비도 친구들끼리 노는 게 재밌지 가족들하고 같이 노는 게 재미가 그렇게 막 넘치진 않잖아. 난 재밌는데? 아니 재미는 있지만 그래도 가족들하고 이렇게 놀고 여행하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즐거움보다는 행복함을 느끼지. 아빠 아까 티익스프레스 할 때 그런 반응을 기대한 거야. 그런 반응? 분명 아빠는 그런 반응일 것이다. 아 처음에 숨 넘어갈 뻔했어. 그래도 재밌지 않아? 재밌더라 근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빠는 그렇게 막 그러니까 위험한 거 같은 게 싫은 거지 그게 이렇게 무섭진 않아. 그게 이렇게 무섭진 않아. 확실해. 아 그래. 가볼까? 아이고 가보자. 농구 한번 할래? 아빠가 해봐. 어? 아빠가 해봐야지. 아, 형 기술이 보여요. 얼마야? 저거 저거 슛. 아이고. 자, 환영합니다. 네 건 가주시는데 만원이고요. 맞아요. 하나만 넣어주셔도 2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건 가주세요. 저건 태풍 형이 가야 되겠네. 개꿀이지 개꿀. 내게 닿을 거 아니야. 아빠 먼저 할까? 잘 들어가. 네, 먼저 드세요. 네, 공 신중하게 골라주시고요. 저거 저거. 버시고. 슛. 버시고. 슛. 아이씨. 아이고, 네. 아이고, 네. 두 번째 공 먼저 주세요. 두 번째 공. 두 번째 뭐지? 슛. 네, 두 번째 뭐지? 슛. 아이고. 아, 아니 근데 이거 다 편집해주기로 했는데 이거 다 나오네. 나 들어가는 것만 쓰기로 했는데 나 안 들어가. 들어갔다 나오나? 아 잠깐 한 번만. 제대로죠. 네, 카드 결제 가는 거죠? 네. 카드 아니요. 없어. 네, 첫 번째 공 던져주세요. 네, 첫 번째 공 슛. 네, 첫 번째 공 슛. 아이씨. 네, 두 번째 공 던져주세요. 슛. 두 번째 공 던져주세요. 슛. 아빠 한 번에 하는 거 나 이거 알아 임마? 이거? 옛날 노래 없어? 옛날 노래 해줘야지. 대성당의 시대? 대성당의 시대가 오케이. 이렇게 자꾸 하는 거야? 오, 부착감 있어. 오, 와, 똑같아. 판박이, 진짜. 아, 형님도 할 줄 아네요,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솔비는 더 빠르게 해야 되는데, 와. 아빠 때문에 천천히 한 거야.
형 스스로 힘들게 몰아붙였네. 그지? 이게 요령이 없더라고. 저게 뭐야? 아, 저렇게 노는 것도 힘들더라, 태풍아. 힘들어. 우리 옛날에 아니에요. 니네 정말 이제 한 40 넘고 한 50 다 돼서 놀이공원 가서 이제 막 말도 안 되는 거 같이 한번 타보면은 정신 바짝 들 거야. 내가 좀 일찍 할 걸. 가볼까? 아이고, 가보자. 자, 제가 첫 번째로 만든 한국 호랑이 친구들은요. 크다. 이렇게 무서운 애 같지는 안 생겼는데, 그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제 딸도 이제는 뭐 저렇게 동물 보는 거 이제 좋아할 나이는 아니잖아. 근데 이제 나랑 그냥 같이 있는다는 것 자체가 그게 좋더라고. 놀아. 모자 썼더니 정말. 아이고, 아빠 근데 진짜 체력이. 진짜. 아, 이 팔다리가 지금 후들후들 거려. 그래도 즐거워. 쟤네 꼬마인데 너무 귀여워. 쟤 니퍼트 아니야? 어? 니퍼트 아니야? 니퍼트 용인에 있잖아요. 진짜? 니퍼트라고? 니퍼트라고? 안녕하세요. 용태파. Oh. Yeah. How are you? Yeah, good. How you been? Yeah. 아 진짜 니퍼트를 만났어? 진짜? 아 진짜 만났어? 대박. 웃고 와요, 재밌어요. Hey, hello. 리나 뭐 있어요 요즘? 해설을 뭐라 그러지? 베이스볼 뭐지? 커멘테이터? 야. 매일 했어요? 예, KBS요. 맞고요? 좋아요. 나 TV다. 오늘 예능? 예. 형, 그거보다 영어 더 잘 못해요? 난 못해, 난 못해. 전혀 못해요? 좋아요, 재밌어요. 레슨? 예, 여기 볼 수 있어요. 네. 어디? 어른이 싸우인 탐. 오케이. It's okay. 네. Good. 한번 놀러 갈게요. 네. 오케이. Thank you. Good luck, okay? Good. 안녕하세요. 네. 빠이빠이. 귀엽다, 애기들. 소개 이제 빠이빠이. 빠이빠이. 아는 사람이었어? 니퍼트 아저씨. 아빠 맨날 명함 주면서도 해설을 뭐라고 영어를 너무 아유 멍청이 똥멍청이 커뮤니케이터 재밌었어 오늘 진짜? 오늘은 근데 애들이랑 농구보다 훨씬 재밌었어 오늘 진짜? 커뮤니케이터 빠이빠이 또 나중에 오자 그래 더 커서 커뮤니케이터 커뮤니케이터